윈도우유님께서 올려주신 사랑 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부모님. 저는 화천에 있는 GOP 부대를 나왔고 지난주에 예비군 다녀온 대학원생이에요. 아이고. 저희 부대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부대는 GOP를 6개월마다 두 개의 대대가 번갈아가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름에 부대를 지키고 겨울에는 일반 막사에서 생활했죠. 저희 대대는 한 개의 중대는 GOP로 올라가는 길을 관리하는 독립중대 역할을 했고 제가 전이보내 가을에는 저희 중대가 그 역할을 위해서 대대가 아닌 독립중대들이 모여서는 막사에서 생활했습니다. 대대장님과 대대 간부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 편하기도 했고 시설이 열악해서 불편한 점들도 있는데 막사가 민통선 안쪽에 있어서 하루에 버스가 아침 저녁 두 대밖에 다니지 않았고 택시도 오지 않고 외출 외박 휴가 정말 복귀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저희가 대대의 GOP로 가는 길을 관리했었기 때문에 하루에 100대가 넘는 차량들을 통제했는데 GOP 가는 길이 워낙 험해서 2차선 왕복이지만 안전을 위해 양쪽 동시에 지나갈 수가 없었고 차량이 올라가는 동안 위쪽에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다 올라오면 아래에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두고 위에서 내려오길 기다리고 그렇게 왔다 갔다 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12월. 보통 혹한기를 하면은 대대에서 근처 산을 점령하고 경계하는 훈련을 했고 저희는 대대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다른 산을 점령하는 훈련을 했죠. 저희 사단에는 유명한 산이 있어요. 영화 고지전의 모티브가 됐던 전투 바로 그 산입니다. 화천댐을 사수하기 위해 정전협정 직전까지 서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만큼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산이어서 전시에도 빠르게 점령해야 했고 그 중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필 저희 중대가 맡았던 겁니다. 그렇게 혹한기가 다가오고 매년 이곳을 담당하는 중대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 중대도 점령할 거점을 미리 답사해야 했고 중대 간부님들과 분대장들이 미리 가본 저희 점령지는 끔찍 그 자체. 차를 타면은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파른 산을 차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S자 코스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뒤로 떨어질까봐 닷지 옆면을 잡고서 버티느라 진짜 힘들었습니다. 멀미로 힘들고 팔도 아파 죽을 때쯤 도로가 끊기는 부분부터는 걸어서 이동하라고 해서 걸어서 이동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야산인데 중간중간 진지가 설치되어 있는 이상한 곳이었죠. 특이한 건 6.25 때 전투가 있었던 곳이라는 걸 증명하듯 걸을 때마다 바닥에 탄피가 엄청나게 밟혔고 버려져 있는 탄통과 수통들이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답사를 마치고 중대 간부님들과 저희는 눈이 와서 훈련이 취소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고 또 빌며 매일 일기예보를 봤죠. 하지만 군대는 원래 하기 싫은 거는 꼭 하게 되어 있는 곳이고 12월에만 제설을 21번 했을 만큼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눈이 오지 않았고 저희는 전날 9시에 잠을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모두 준비가 끝나고 6시에 조금 지난 뒤 핫스페이스 제1부 통제단장 제2부 그렇게 저희는 물자들을 옮기고 군장을 메고 산악행군을 하기 시작했는데 분명 차로는 금방 갔던 길을 완전 군장을 메고 걸으니 지옥이 따로 없었고 출발 당시 영하 25도의 날씨였는데 땀 때문에 내복도 안 입고 하객 전투복을 입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춥기는커녕 땀이 계속 흐르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중간에 비닐밥으로 점심도 나오고 낙오도 하고 군가도 부르고 야발야발 욕을 하면서 걷다보니 어느덧 도로가 끊기는 지점까지 도착. 그때가 오후 2시 새벽 6시에 상황 걸리고 산 꼭대기까지 걸어서 도착한 게 8시간을 걸어서 오후 2시였어? 준비시간이나 이런 거 빼고서 1시간 2시간 정도 빼고서 봐도 6시간은 걸었다는 얘기네. 산인데 미쳤어. 이제 거기서 산길을 통해서 각자 주둔지로 이동해야 되는 코스였는데 중대 간부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중대장의 안내를 따라 다같이 어딘가로 이동했죠. 전말은 이랬습니다. 그날 마침 몇 년간 가장 추운 날이었고 너무 추웠기 때문에 군단 혹은 그 위에 그날 예정된 모든 훈련을 취소하고 모두 복귀해서 얌전히 막사에서 있으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 하지만 저희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출발했고 와... 진짜 짜증나겠다. 이미 8시간에 걸려서 도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2시간 뒤면 해가 지기 시작하고 내려가는데 6시간이 걸리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행히도 그 산은 70년대 병력이 주둔했던 막사가 있었습니다. 야산에서 텐트 치고 잤다가는 집단 동사할까봐 걱정됐던 윗분들께서는 기존 혹한기 계획들 전부 다 취소하고 얌전히 그 막사로 유동해서 다음날까지 얌전히 들어가 있으라고 지시했죠. 그렇게 저희는 GPS 장비와 중대장의 독도법에 의지하여 없던 길도 만들어가면서 약 2시간 정도 헤매고 헤매서 겨우겨우 70년대 만들었다는 그 폐막사에 도착했습니다.
관리가 안 된 지 50년 된 막사는 처참했지만 야산에서 텐트를 치고 잘 뻔한 저희에게는 그 막사는 궁전이었고 그렇게 막사에 도착해서 땀에 쩔은 전투복을 벗고 전투복 야상 스키파카가 입고 장갑과 목도리 귀마개에 풀 장착했지만 날씨가 날씨인지라 너무 추웠죠. 대충 청소를 마치고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 추진을 해온 행보관이 식판을 가져왔는데 비닐이 없었습니다. 아 아까 전에 비닐밥 먹었다며. 비닐 그때 다 쓴 거야? 어쩔 수 없이 식판에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행보관 150개의 식판 설거지 누가 할 거야? 라고 소리 지르면서 다 반합 꺼내. 아 완전 군장을 샀으니 반합들은 다 있고 그걸 군생활 동안 쓸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당연히 닦은 적도 없고 닦여있던 적도 없고 녹이 쓸고 흙먼지만 가득한 반합. 행보관은 반합은 개인장구리 아냐? 개인장구리는 평소에 관리를 했어야지 라는 논리를 꺼내며 중대장을 포함한 간부들마저 아무런 반박을 못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쌓인 눈으로 대충 닦고서 밥을 먹었습니다. 대충 흙먼지와 철분이 가득한 밥을 먹은 저희는 할 것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어서 8시부터 취침에 들었습니다. 폐 막사가 있는 곳은 핸드폰이 터지지 않고 유일하게 999K만 외부통신이 가능했는데 저희는 군단 혹은 전군에게 유일하게 야외에서 취침하고 있는 부대였고 높으신 분들은 모든 관심이 저희 중대에 쏠려있기 때문에 매시간마다 온도와 상황을 보고했죠. 그 당시 실내 온도 영하 20도, 야외 온도계는 한계치인 영하 30도까지만 보였습니다. 아마 더 추웠겠죠. 문제는 999K의 통신이 오면은 요상한 소리를 내며 울어댔고 중대통신병과 같은 막사를 쓰고 있던 저희는 1시간마다 다같이 깼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모여서 잘 때 불침번이 무조건 서야 된다는 이유로 분대장과 간부들이 짝을 지어서 불침번을 섰고 영하 30도의 날씨에 소변을 보면은 엄청난 김이 나고 바로 얼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추위 속에서 자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저희는 6시에 일어나 식사 추진 온 비닐 주먹밥을 먹고 군단에서도 이왕 거기까지 간 거 정상을 다녀오라는 알 수 없는 갑자기 명령을 쳐내리 저희는 또 2시간 정도 걸려서 정상을 찍고 기가 막힌 경치를 구경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귀환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니 오후 6시 그때야 저녁을 먹었어요. 글을 쓰면서 찾아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걸어 올라간 정상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었네요. 8시간 넘게 걸어 올라가던 곳 지금은 15분이면 간다고요? 지금 후배들은 산을 안 타고 케이블카로 올라가나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과연? 그때 했던 8시간의 산악행군은 인생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일이었고 영하 30도의 추위에서 불침번을 섰던 거는 가장 추웠었던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화천 백암산 케이블카 북한 땅이 한눈에 백암산 케이블카 7월 개장 북한까지도 보인다? 해외 명산들까지 떠오르는 수려한 백암산의 경관 윈도우유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썰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만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팬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